오늘은 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화나면 안에 다 담기가 힘드네요. 오늘은 이제 시발라야를 떠나서 드디어 마지막 트레킹 목적지인 지리로 갑니다. 아, 시발라야는 마을 자체가 그냥 조그만한 시골 마을인데도 벌써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명의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트레킹이 거의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이었고요. 잘 머물다 갑니다. 뭐 이렇게 숙소 음식은 글쎄 약간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을 자체가 과일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싸게 살 수 있어 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머물다 갑니다. 오늘 지리까지 가는 거리는 한 4시간 정도 걸으면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또 한 600m 고도를 또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4시간이지만 쉽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트레킹 구간은 진짜 꽤 넘어가질 않네요. 오늘 또 끊임없는 계단 지옥을 보여주는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입니다. 앞으로 1km 정도를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1시간 넘게 올릴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도 600m로 올리는데 저는 다른 산들보다 높이가 낮아가지고 좀 안심했는데 산 높이와 상관없이 고도를 얼마나 높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레킹길을 걷다 보면 가끔 이런 쉬어가는 쉼터들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구축됐을 텐데요. 아직도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쉴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아침부터 습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습도도 높고 온도까지 높아지면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산 오르는 게 역시 쉽지 않네요. 한층 오르다 보니까 이런 산 중간에 갑자기 마을이 나타납니다. 몇 가구 없는 마을이긴 한데 뜻밖의 위치에서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맛있대. 네. 중간에 나타난 찻집이 있어가지고 정말 구세주처럼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블랙티 한잔 마시고 이제 계속 걸어가려고 합니다. 찻집 딸들인데 굉장히 수줍을 타네요.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이 이 능선길이 계속 이어져서 지리까지 쭉 하산길로 이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산행이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네팔은 산 등성등성에 다 마을로 이어져 있고 이 지리로 하산하는 길은 그 마을과 마을이 있는 길을 트레커들이 걷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산을 타는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갑자기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왠지 이제 마음이 울컥해지는데요. 이 지리 산행 마지막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지리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도시 느낌의 이제 밀집 지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간 지역은 지금 도로변을 따라서 쭉 걸었고요. 도로변은 하도 더워가지고 뭐 이것저것 풍경도 없고 꽤 없습니다. 이제 다시 숲길로 좀 들어와서 여기서 마지막 지리 가기 전 영상이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트레킹이 끝나간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코스입니다. 제가 거의 20일 넘게 지금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아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트레킹한 것도 처음이고 물론 예전에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10며칠 만에 끝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긴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 특유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치우는 거를 다들 선호해서 그때는 뭐 제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안나푸르나 그냥 본 트랙만 다 돌고서 끝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쪽 쿤부 히말라야 약간 좀 사이드 트랙도 한 두세 개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고 3패스도 끝내고 나머지 구간은 이제 지리 아웃으로 잡고서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걷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리 구간 걸은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합니다. 진짜 매일 화대종주를 한 4일 동안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나 그만큼의 보상이 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힘들었지만은 네팔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좋았던 트랙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를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서양애들 빼고는 트래커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동양인들은 이쪽으로 거의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트래커들은 전부 다 서양인들이었고요. 의외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가이드하고 포털 대동하고 이쪽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리에 도착했습니다. 20일 동안의 긴 트레킹 여정을 끝내고 지리에 입성합니다. 정말 힘들었고 하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지리는 확실히 대도시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입성하는 순간 여기 와 진짜 번화가에 온 느낌입니다. 일단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숙소 정하고서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지리에서 머물렀던 천룻빛짜리 방입니다. 이틀 동안 제가 쉬었다 갑니다. 카트만두 가는 버스입니다. 여기서 이거 타고 한 10시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떠나기 전에 밀크티 한잔 마시려고 했더니 차 파는 데가 없네요. 새벽 5시 반이고 6시 출발인데 왜 5시 반까지 오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분명히 6시 정식 출발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래들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새벽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과연 오늘 몇 시간 만에 도착할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카트만두까지 제대로 평탄한 길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6시간 달려가지고 점심 먹으라고 세워준 여기로 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밀크티만 한잔 마셨고요.
식사는 안 따로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간식을 가져다 떼었고요. 굳이 여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밀크티만 한 잔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타멜로 돌아왔고요. 카트만두에 있는 타멜입니다. 역시 이제 타멜로 돌아오니까 정신없는 세계가 다시 펼쳐지네요. 간단하게 축하주 한잔 하고 저녁 먹고 이제 타멜 거리를 좀 걷고 있습니다. 네. 타멜에서 아마 한 4일 정도 머물다가 출국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타멜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쉬다 갈 것 같습니다. 지리에서도 그랬지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밥집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그러려다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산지대에 있다가 타멜로 내려오니까 정말 여기가 물가가 해자스럽습니다. 그 고산지대에서 느끼던 그 물가하고 이런 타멜에서 느끼는 물가하고 천지차이처럼 느껴집니다. 좀 한가하던 트레킹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대도시에 들어오니까 이제 공기도 탁하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오토바이도 진짜 많아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사람이 간사해지는 게 산골 트레킹할 때만 해도 뭔가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위안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북적거림이 필요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정신없네요. 적응을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짜이 한 잔 마시고 일찍 씻고 자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뭐 샤워는 좀 간간히 했지만은 샤워를 해도 왠지 이렇게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톱에 때가 안 벗겨집니다. 계속 그 샤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때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더럽다고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씻었는데도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타멜의 정신없는 거리를 걷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제대로 된 도시에 또 내려왔다는 게 느껴지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여기서 타멜에서 얼마나 쉬면서 영상 얼마나 찍었지 모르겠지만은 간단한 영상만 남기려고 합니다. 타멜에서 진짜 하는 거 없이 쉬다가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만의 티셔츠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800루피 정도 주고서 이게 맞췄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상에서 하나뿐인 티셔츠라서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시 아무도